그리고 또 특별 용돈도 꽤 쌉싸가게 챙겼죠. 애가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하겠다고 만들어주네. 아니지 이제 점수가 올라갔잖아요. 지난번 중간고사 때 얘가 65점이었어요. 근데 기말고사에 얘가 70점이었고 5점이 올랐어. 그러면 저하고 내공을 하는 거예요. 그 점당 이번에 얼마나 할까? 어? 마일리지 고스톱처럼 점당 뭐 애가 만원 이러면 만원 넘고 세나 이거는 5천원 그렇게 교섭을 해서 5만큼 그 실패하지 않게. 왜냐면 그 기준을 가령 얘가 65점 맞았는데 다음에 80점 맞으면 특별용돈 준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로노생이 되잖아. 80점이 되면 뭐 받는 거고 그러면 못 받을 게 될 확률이 있으면 그럼 불안하잖아요. 어른은 애들에게 불안한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걸 성취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사춘기에 잘하는 것이 키보다 성적보다 자존감이다. 이게 왜냐면 자존감에 상처를 받아버리면 평생 마음의 불구자가 돼요. 이제 여기서 공부해서 뭔가 전교 1등 안 했더라도 엄마가 믿어주고 어느 구석이 있으면 이 자존감이 되게 전의적의 지존입니다. 어느 한 군데서 딱 생기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. 근데 어느 구석에서도 엄마의 한숨을 듣고 자라면 그 폭삭 가라앉죠. 수학 39점 맞고 줬어. 초등교사 됐잖아요. 고맙습니다.